주장은 가끔 원초적일 때가 필요하다. 유민아! 유민아!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, 생존 화물기사 등 52명이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공식 선언, 대보상 유족들은 희생된 가족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진상 규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. 저희는 그냥 가만 놔둬도 아파 죽겠는데 이 정부라는 게 저희 보러 또 죽으라네요. 저희 목숨 달려면 드리겠습니다. 그러지만 우리 아기들 왜 죽었는지는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알려주신다면은 저희 목숨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. 삭발까지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세월호 유족들. 삭발과 단식투쟁은 올드한 것이 아닙니다. 힘없는 민중의 마지막 한 거 선택지입니다. 힘없는 민중의 절박함 보이지 않습니까? 아까 지역본부 대표님께서 삭발을 했습니다. 우리 여자들한테는 머리카락이 목숨 같다고 합니다. 우리 개딸들을 지키기에 제가 늘레이 삭발을 약속하겠습니다. 내일 이 자리에서 하든지 오늘 하든지 하겠습니다. 두 번 다시 기반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. 우리는 어머니 감사합니다. 아 그런데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좀 이게 흑발 특하고 이런 거는 좀 이게 오르겁니다. 오래됐어요 방식이. 네. 웬만하면 저희 이제 흑발 특하고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올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축하를 삭발하는데 예 우리는 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즐겁게 집회하고 문화재를 즐기고 그렇게 합시다. 아 오늘 삭발하신 대표님 죄송합니다. 어떻게?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에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응답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Old is but good is.